할렐루야. 오늘이 11월 14일 수능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 하루 동안 미랄 특세를 했는데요. 우리는 VIP 초청과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의 정점이자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수능생들과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고 사실은 대학을 넘어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강한 용사가 되라고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아들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강하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했어요. 인간이 뭐 짐이나 체육관에서 역기를 들고 뭐 런닝머신을 하고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감기, 몸살에 걸려 꼼짝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거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뭐 어떻게 뭐 발로 밟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 근육은 아파서 일주일, 2주만 꼼짝 못해도 근육이 물렁물렁해지고 약해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는데 사람이 강해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는 존재감이 없다가 힘이 생기면 사고를 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용사들은 강해야 합니다. 이건 육신을 넘어 영적으로도 강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십자가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 한개 안에 이 씨가 들어가 있죠. 그 사과 한개 안에 있는 씨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씨를 심으면 몇 개의 사과가 수확이 될까요? 몇 개입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옥중에서 순교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꼼짝없이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끝나지 않았는데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들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수학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을 낳고 디모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다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뭐두 사람 이상 돼요. 복수니까는 뭐두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사람 두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가정하면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씩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자기에게 복음 들은 그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두 명이 이제 한 사람에게 또 전도하면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은 또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16명이 이건 그냥 산술로만 한 겁니다. 뭐더 많겠지요.
16명이 32명, 32명이 64명, 64명이 128명, 128명이 256명.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30번도 되기 전에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한 명이 한 명에게 전하고 그 한 명이 또 한 명에게 전할 때 30번이 되기 전에 이제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뭐 40년 전에 대학생 시절에 CCC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야,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고 사역리로 열심히 전도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만 전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해서 뭐 30사이클이 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제가 다시 본문 2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만 복음만 들고 있지 말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대물림, 복음의 선순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의 대물림과 복음의 선순환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요, 원래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뭡니까?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뭐 지금은 뭐 하나밖에 안 났지만,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여기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보통 7남매 아닙니까? 7남매, 8남매?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또 부인도 예수 믿고 자녀들이 7, 8명 낳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지금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똑같은 이런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쪼그라드니까 이게 거꾸로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보는데 수능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일 성수 안 하고 수능 열심히 봐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미안한 말이지만 백발백중 교회 안 가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요 4% 안으로 떨어졌어요. 100명이면 4명도 안 돼요. 보통은 1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복음화 수준으로. 근데 이제는 대학생들이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물에 뭐 콩나듯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냥 수능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그냥 대학교가 남은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얘네들에게는 대학교만 남았어요.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대학교만 남았습니다. 옛말에 그래서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설령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믿음으로 잘 무장시키면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뭐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짧게는 수능이지만 넓게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짐으로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복음으로 뒤덮일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바울사도는 믿음의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사도가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뭐 1장 앞에 장에서도 그랬고
또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들 디모데에게 복받으라, 형통하라,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풍요로운 현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고난이라는 말이 사실 썩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고난받으라. 아마 자녀들한테도 이 얘기하면 아빠, 엄마 그만하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젊은 애들에게 지금 고난받으라는 설교하면, 십자가 지고 가라고 설교하면 아마 목사님 설교 그만하시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현대인들에게 고난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뭐 편리하게 예수 믿고 또 행복하게 예수 믿고 즐겁게 예수 믿고 이런 말은 아이들에게 먹혀질지 모르지만 십자가 져라, 고난받으라, 이게 잘 안 먹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고난과 박해와 그리고 순교의 피를 먹고 이제까지도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편안하게 예수 믿고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는 분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의 복과 은혜를 말합니다. 성경의 행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경제적인 풍요로 놀고 먹자식의 복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 가지고 가면서도 주님과 함께함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복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세 명의 그 직업군으로 얘기한대요. 첫째는 병사로, 군인으로, 두 번째는 운동 경기자로, 세 번째는 농부로 비유했습니다. 이 자리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들어가면 사적인, 나에게 개인적인 사적인 게 없습니다. 시간이나 뭐 물건이나 모든 게 사적인 것이 아니라 다 공적이에요. 요사이는 뭐 2년도 채 안 되지만 이 복무 기간이, 그 기간은 군대에 얽매여 있어야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즘 성도들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과거보다 예수 믿는데 뭐 100배나 편해지고 100배나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쉬워졌는데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시대예요. 뭐 예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예전에는 뭐 십리길도 보통 시골에서는 교회에 가려면 십리길 걸어서 가는 건 기본이에요. 뭐 버스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뭐 다 뭐 최소한 버스를 타든지 자가용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환경이 100배나 좋아졌지만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도 믿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하루에 한 가지 일만 했는데 요즘은 뭐 하루에 두 서너 가지 일을 해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입에서는 바쁘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가 다시 부산에 가려면 당연히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됐어요. 뭐 서울 부산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아침에 KTX 타고 왔다가 낮에 일 다 보고 저녁에 가서도 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전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또 KTX 타서 가만히 있습니까? 뭐 전화하죠. 또 스마트폰으로 음악도 듣죠. 공부도 하죠. 유튜브 봐야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끊어내야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을 좀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떡할까 벌써 걱정입니다. 새벽기도는 잠자는 시간, 내 취미생활,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새벽기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임도 해야 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어디 가 뭐 놀러도 가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끊어야 새벽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걸 끊어야 예수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훈련 안 되면 누구나 고난이 오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차하게 고난 안 받으려고 해요, 현대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핑 도망가 버려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내 자유조차도 하나님께 반납하고 주께 매여 있어야 돼요. 교회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직분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우연히 제가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약 10년간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 때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문화대혁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공산당들은 중국의 교인이 이제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상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감옥에 붙들어가고 고문하고 박해하면 다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의 기독교인 수는 우리나라 전 인구수보다 더 많습니다. 뭐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산당이 교회 지도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죄수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교도관들이 손을 들고 심지어 교도관들이 예수 믿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공산당들이 예배당을 부수면 교인들이 다 흩어질 줄 알고 예배당을 수없이 부쉈다고 그래요. 그때 예배당을 뭐 십자가 뭐 다 철거하고 막 부쉈다고 합니다. 예배 처소를 잃은 성도들은 은밀하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중국의 기독교는 불같이 전파돼요.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보다 10배 많습니다. 우리나라 총 예수 믿는 사람 다 보다도 중국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보다 10배 많아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전 여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큰 예배당보다 작은 구역, 목장, 소그룹, 여기서 숨어서, 그것도 숨도 못 쉬고 숨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눈물 흘리고 고난과 핍박을 서로 위로해 주면서 함께 부둥켜 안았을 때 바로 그런 눈물이 있는 예배에서 하나님은 중국에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를 표방할 것이 아니라 작은 목장 모임, 소그룹을 더욱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10명이 넘으면 사적 대화나 간증 혹은 영적 수다를 친밀하게 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우리 교회도 중국 교회 이상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특별히 신도시에 새로 개발된 지역의 뭐 큰 교회나 부흥하지 그걸 빼면 다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사양길입니다.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기독교 뉴스에도 나온 겁니다. 소그룹을 강화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즉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형제 자매의 사랑과 영적인 끈끈함을 이제 만들어 주어서 심지어 외부의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오히려 더 결속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중국교회에서 이게 뭐 보여준 것이고 우리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중국교회에서 그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를 로마 군병들이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지도자 죽이면 끝나고 지도자 가두면 끝난 줄 알았던데 이 디모데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디모데는 충성된 일꾼에게 전파되므로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사람은 가둘지 모르지만 복음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기도 제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강하게 사용하셔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음의 대물림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대물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수능일입니다. 우리 김건우, 민예령, 양예슬, 이수빈, 정기영, 황태순 우리 이 학생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VIP가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성찬식과 학습세례,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일반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가 일반 새벽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환자들 위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있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